현재 진자림 환상탕후루 가게가 원래 있던 왕가탕후루 옆에 바로 입점해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유시장 경제에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게를 차린다는데 뭐가 문제가 될까 싶네요. 다만 만약 제가 경기도 수원 동탄에 산다면 진자림 환상탕후루 절대 안 가고 바로 옆에 왕가탕후루 갑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 근거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첫째, 환상탕후루 3,300원대이고 왕가탕후루 전부 3,000원입니다. 따라서 만약 저라면 탕후루는 왕가에서 사 먹고 밖에서 진자림씨나 역캠을 구경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진자림씨랑 말 한번 해보고 친해지고 싶은 분들은 왕가탕후루에서 산 탕후루를 진자림 환상탕후루 가게 앞에서 보란듯이 드셔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그래서 진자림씨가 눈웃음치며 우리 가게 것도 드셔보세요 하면 추가로 사서 드시고 아님 집에 가시면 됩니다. 둘째, 진자림 환상탕후루가 줄이 길 거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에스파 카리나 윈터나 아이브 장원영 안유진급 외모도 아닌데 굳이 그 긴 줄을 감당하면서까지 먹을 가치가 있을까 싶네요. 셋째, 진자림씨가 남친이 있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사실 팬덤이란 게 혹시 모를 가능성 때문에 생기는 건데 만약 진자림씨가 남친이 있다면 굳이 데이트 비용으로 제 피 같은 돈이 쓰이는 걸 저는 소인배라 너무도 배가 아파서 눈뜨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